일부 영상을 보셨듯이 여기서 기수역 수문까지 거리는 약 300m 가량 됩니다. 전방에 보이는 수로폭은 30이 조금 넘을 것 같고요. 수심은 5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닥 지형은 당연히 벌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오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고요.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. 대문을 낚는 그날까지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. 화이팅! 오늘 비 온다는 예보는 없었는데요. 날씨가 흐리고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바닷가 특성상 날씨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좀 변화무쌍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. 지금 날씨는 매우 흐리고 별도 보이지 않고 보슬비가 간간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. 경험상 이 보슬비가 내릴 때 입질 빈도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. 녀석의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. 오늘 꼭 환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지금까지 장어 소식은 없고요. 오늘 꼭 환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.
오늘도 장락 여건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. 마감 시간이 50분가량 남았는데요. 지금까지 미동조차 없습니다. 오늘도 남은 시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.